안녕하세요. KBS 국악관현악단 지휘자 원영석입니다. 올 한 해에도 KBS 국악관현악단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음악을 가지고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방 방방곡곡에 좀 더 소외된 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국악을 알리는 목적을 가지고 재미있는 음악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. 또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또 역사적인 이슈를 다루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음악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한국 음악이 좀 더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번에 KBS 국악관현악단에 타악으로 신입으로 입사하게 된 김준수입니다. 오늘 타악 연주자로서 KBS 국악관현악단 선생님들과 같이 첫 공연을 했는데 너무 행복했고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. 2020년에 저도 KBS 국악관현악단에서 여러분들께 멋진 연주 들려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저희 KBS 국악관현악단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건강하시고요. KBS 국악관현악단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